좌우선 위치만 보자면 최유정이 처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세은이 갑니다. 헤딩! 이영주의 득점이 나옵니다. 브레일 대요. 아, 지금은 일단 이세은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궤적하며 스피드가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이영주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냥 머리에 갖다 댄 것이 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영주의 환한 미소. 크로스배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던 이영주의 헤딩. 스코어는 1대0. 양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아, 이 킥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거는 정말 어디에 맞아도 골대로만 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궤적이었고, 그리고 이 이영주 선수 역시도 조금은 뒤쪽으로 공이 날라왔거든요. 거의 누우면서 이 헤더를 완성. 저도 앞서 틀렸고 권현에서 네. 위원도 곧바로 틀렸습니다. 자, 코너킥 곧바로 진행됩니다. 헤딩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머리 골! 최다경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 일단 킥도 정말 구질도 좋았고요. 그 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공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 최다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격한 축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보은상무 선수들, 그리고 최다경 선수가 이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인천현대제철에게 보은상무가 득점을 지금까지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득점은 모두 신인 선수들이 올린 아주 또 좋은 그런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안상민 선수의 크로스 역시나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고, 수비가 먼저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영 선수가 끝까지 골문 쪽으로 붙여주는 저 헤딩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빠르게 컨트롤한 이후에 빈 곳으로 정확하게 득점까지 성공한 아, 이 최다경 선수의 심장도 강심장입니다. 네. 자, 정말 뜨겁게 포옹을 조금 전 이제 비가 오는 모습들이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습니다. 김혜리의 크로스 헤딩! 네! 손아요! 또 한 번의 리나르 득점! 아,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네. 아, 손아요 선수 이 전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는 그냥 오프사이드 관계 없이 넣어주겠다. 완벽한 그런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아연 이번 득점과 함께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 아, 정말 이 손아연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사실 많은 경기 뭐 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은 네.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또 인천현대제철 선수들과의 그런 발을 맞추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득점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선수, 정말 득점을 매 경기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볼을 뺏겼고 김현주, 서인경. 자, 서인경이 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면서 네, 접어놓고 네, 자, 최유리에게 최유리 골!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최유리. 아, 이번에도 이 비가 정말 또 한몫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네. 이 공을 깨끗하게 클리어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이 이제 우당탕탕하게 됐거든요. 아, 이 최유리 선수의 침착함 역시 아, 득점을 정말 잘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짧은 시간에 두 골을 몰아넣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손아연 선수에 이어서 최유리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드리블 장면도 좋았고요. 네. 아,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볼이 미끄러지면서 공이 좀 흘러버린 그러한 장면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 차례 태클이 있었는데 그 태클에 볼이 굴절돼서 흘러갔고, 서인경 선수가 이 위치에서 볼을 뺏긴 것은 조금 큰 타격이었습니다. 빈 공간을 보고 최유리 선수가 마무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권혜미 골키퍼로서도 막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장슬기와 그리고 최우리의 합작품,